13번째 수업은 마르코프 모델입니다. 강의 레츠넘버 13번이죠. 근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첫 번째 과목과 두 번째 과목에서, 그러니까 Introduction to AI 하고 Robotics for AI, AI for Robotics였죠. 그두 번째 과목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이니까 다시 반복하지는 않고 중요한 요점만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여기 안 나와 있나요? 아마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군요. 우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고스트웨이의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위치를 찾아야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죠. 에이전트가 도망을 갈지,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그죠? 근데 고스트의 위치를 제일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그냥 시스템한테 물어보면 될거 아니에요. 그럼 시스템이 걔몇번 서열에 있어? 라고 얘기해 줄 텐데, 그렇게 하면 별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AI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 이유가, 목적이 없죠. 그래서 좀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확률적으로 추정합니다. 센서를 이용해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센서로 추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다시피 노란색 박스가 되든지, 오렌지색이 되든지, 아니면 녹색이 되든지, 레드가 되든지, 그 확률에 따라서 내가 딱 집은 곳, 그리고 센서를 쓸수 있는 곳은 어느 한 군데입니다. 이 쉘들 중에 어느 한 군데를 딱 집어서, 여기 하고 딱 집었을 때, 거기서 가까이 있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 실제 고스트가 있으면은 빨갛게 표현될 거고, 근처에 있을 경우 오렌지색, 그것보다는 조금 멀리 있을 때는 노란색, 아주 멀리 있을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그 박스, 내가 찍은 그 박스가 색깔이 표시가 되죠, 테두리가. 그러면 어쨌거나 찍어둔다 그러면은 이게 그 주변에 있는 확률값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엔 다 0.01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센싱을 하는 순간 이 주변 셀들의 확률 분포가 달라지게 되죠.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고스트가 주로 오른쪽으로 옮겨간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럴 경우 오른쪽에 있는 셀들의 확률값이 올라가게 되죠. 여기 적혀 있군요. 일반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럼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고 요렇게 움직일 것이다. 요렇게 움직일 것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확률이 되죠. 그렇지 않고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동서남북 똑같은 확률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여기가 확률이 높아지겠죠. 동서남북. 아니네. 동서남북. 이렇게,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니까, 이 고스트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한번 센싱을 한번 했습니다. 센싱을 하고, 그리고 1초 뒤, 2초 뒤, 3초 뒤의 고스트의 위치가 제각기 다를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1초 뒤에는 이렇고, 2초 뒤에는 이렇게 확률이 또 분산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했으니까, 여기에서 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분산될 거고, 여기에서 시계 방향으로 분산되고,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분산되어서, 2초 뒤에는 또더 넓어지고, 3초 뒤에는 더 넓어지고, 4초 뒤, 5초 뒤에는 이런 모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이 숫자들은 누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놓았느냐는 거죠. 누가 했을까요? 프로그래머가 했죠. 프로그래머는 어떻게 이걸 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을, 지금 배울 공부들을 그 양반들이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수업에, 이번부터 이어서 몇 개의 수업이죠. 서너 개에 이어지는 수업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처럼 각 셀들의 확률값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한 지식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마르코프 모델이고, 이 마르코프 모델은 우리가 지난 과목들에서, 기초 과목들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짚고 넘어가야겠죠. 인디펜던스 개념이 나옵니다. 동전이 대표적이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경우 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죠. 두 개가 인디펜던트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온과 날씨 간에는 서로 상관관계 있을까 없을까? 계산해보면 알수 있죠. 계산해본 값과 실제로 측정한 값이 서로 일치하면
동음식입니다. 근데 지금 일치하지 않죠? 왼쪽과 오른쪽 테이블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날씨와 기온 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인디펜던트 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도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었죠. 어떤 조건부 독립성입니다. 이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림 그리가면서 막 맞추고 했었죠.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공부했던 것들이 바로 지금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치통과 그리고 충치와 충치를 발견하는 것, 이 세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벤트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충치를 발견하는 것이 이 투스에이크가 있고 캐비티가 있고 플러스죠. 둘 다 플러스인 상황에서 충치를 발견하죠. 플러스 하는 확률과 그리고 충치가 있는 상황에서 발견하는 확률이 서로 같다고 한다면 이때 캐비티와 캐치 사이는 조건부 그리고 컨디셔널 인디펜던트 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 조건이 이제 투스에이크가 됩니다. 아 아니군요. 그림이 있으면 좋겠는데 KBT죠. KBT가 있는 상황에서 KBT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